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맛있는 음식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바로 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동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밥 위에 몇 가지 종류의 덴푸라라고 하죠, 튀김을 올리고 간장 소스를 더한 튀김 덮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튀김과 밥의 그 콜라보가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또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텐동 먹으러 가볼게요. 제가 오늘 텐동을 먹을 곳은요, 텐동 테냐 하카타 키테점인데요, 하카타역에서 좌측편에 하카타 키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키테 지하 1층에 있는 곳인데요, 영상 통해서 가시는 방향들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텐동 테냐를 간단하게 어떠한 이미지로 일본 내에서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텐동 테냐는요, 일본 내에서 국민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좋고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그 점포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텐동 테냐의 이미지는 일본 내에서 국민 텐동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메뉴를 선택할 때 한국어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쉽게 일본어를 알지 못해도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늘 텐동만 먹기에는 좀 추운 날씨에 좀 아쉬운 감이 드는 것 같아서 텐동과 우동 세트를 주문을 했고요, 금액은 940엔입니다 가게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이 텐동의 유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텐동의 유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덴푸라의 유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덴푸라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음식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에도 시대부터입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요, 에도 지역의 임금평야에서 유채꽃의 재배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식용유의 입수가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강, 하천, 그리고 바다 등에서 잡게 된 그런 신선한 수산물들을 튀겨 먹기 시작해 된 거죠. 그러한 튀김의 요리인 덴푸라와 일본의 문화 중 하나인 돈부리 문화, 덮밥 문화죠, 덮밥 문화가 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덴푸라 돈부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보통 덴푸라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축약하면서 그 축약 표현으로서 텐동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예전에 먹던 텐동의 먹는 방법과 현재 텐동의 먹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는 덴푸라를 간장에 적신 다음에 그것을 밥 위에 얹어서 먹는 형태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덴푸라가 눅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덴푸라를 그냥 그대로 밥 위에 얹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간장 소스를 뿌려주는 형태로서 이제는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덴푸라를 그대로 간장에 적셔서 밥 위에 올려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덴푸라를 얹고 그 위에 간장 소스를 뿌려서 먹는 방식이 바로 대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도중에 이것저것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벌써 많이 먹었네요.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음식의 즐거움이 또 먹는 모습과 먹는 소리, 그런 것들도 음식의 즐거움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영상을 통해서 소리와 영상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도중도중에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다시 또 나레이션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여담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텐동 먹으면서 우동도 같이 먹고 있는데요. 혹시 그 우동의 발상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일본 내에서는요, 우동의 발상지가 바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영상도요, 나중에 조텐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동의 발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석이라든지 그런 역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또 나중에 추후에 조텐지 영상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덧 영상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추운 겨울에 바삭바삭한 튀김과 그리고 따끈한 우동 같이 먹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하루도 아주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